오늘의 사인은 알아두면 좋을 주식 사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용어를 알아볼지 확인하기 전에 주가 추이부터 한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SM의 주가 추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지난 22일부터 또 어제까지의 주가 흐름 나타나 있는데요. 23일 SM의 주가 뻥 뛰어 올랐습니다. 지난 23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갑자기 커졌기 때문이죠. 또 27일에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그 범위를 문화, 관광, 법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보도에 다시 한번 뻥 뛰어오르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SM을 비롯한 대부분의 엔터주가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SM의 주가가 특히 강세를 보였던 건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가 상승 세는 단 3일 만에 끝났습니다. 3일 천하였던 거죠. 지난 28일 어제였죠. 장 시작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버렸는데요. 왜 그랬는지 기사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헤드라인 준비가 돼 있습니다. SM, 하이브 75만 주 블록딜에 처분에 5% 이상 하락했다라는 기사였죠. 이렇게 SM의 주가 3일 천하로 상승세가 끝나게 한 원인은 바로 블록딜이었습니다. 오늘 이 블록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딜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죠.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사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단어가 너무 많아서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좀 지어봤습니다. 일단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 대주주가 되겠고요.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매수자가 이미 정해져 있고 약속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 지정된 가격에 장이 안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장 시작 전이나 장이 끝난 이후에 약속된 물량을 넘기는 것, 이렇게 블록처럼 한꺼번에 넘기는 것을 바로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블록딜의 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자신의 물량을 팔기 위해 증권사를 선택 및 의뢰합니다. 물론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인을 거치는 것처럼 이 블록딜로 중개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대주주의 물량을 매수할 매수자를 중개하게 되죠. 판매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경쟁 입찰 방식과 분배 방식이 있는데요. 경쟁 입찰 방식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매수자에게 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 분배 방식은 대주주가 가격을 일단 정하고 매수 신청 경쟁률대로 분배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때 거래는 보통 장 마감 후에 진행된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매도 가격 평균적으로 5에서 8% 할인이 된 가격에 책정이 됩니다. 왜 할인이 되냐? 쉽게 생각하면 코스트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씩 살 때는 도매 가격보다 대량으로 살 때보다 가격을 비싸게 받습니다. 즉,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코스트코에서 대량으로 살 때와 편의점에서 하나로 살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대량으로 사면 할인된 가격에 살 수가 있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물량은 매수자에게 판매가 되고요. 증권사는 그에 대한 대가, 즉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원하는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 장중에 대량을 왜 이 블록딜 과정을 거치냐면 원하는 가격에 팔기 위해서입니다. 장중에 대량 매물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급락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매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참 더 낮아진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장이 안 할 때 이렇게 시간 외에서 크게 대량 매도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블록딜의 영향도 한번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일 장중에는 급락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이렇게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대주주의 매도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보통
대주주의 매도가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말 내가 이 주식을 이제는 차익 실현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 현금이 다른 이유로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같은 경우에 올해 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를 블록딜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나빠서라기보다 상속세 마련을 위한 그런 용도였다라면 좀 불안 심리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주주의 매도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끌어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난다라는 영향이 있는데요. 대주주가 그냥 안고만 있던 주식을 외국인이나 기관에게 대량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 주식이 이제 유통 주식으로 잡힐 경우가 많아집니다. 유통 주식 수 증가는 긍정 그리고 부정 두 가지 모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식 물량이 많아지면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주식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존 주식의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매수자가 주식을 되팔지 못하게 하는 보호 예수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다시 하지 말아라, 주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라 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되죠. 그러면 기사를 통해서 실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SM의 기사가 되겠습니다. 매도자는 하이브가 되겠고요. 이 매수자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일단 매도했던 블록딜 대상은 SM이 되겠습니다. 하이브 장 종료 후에 SM 보유 지분 최소 75만 주, 최대 94만 주에 대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날 매도를 했었죠. 주관사, 중개인이 등장하죠. 삼성증권이었고요. 또 할인 가격, 이날 할인율은 종가 대비 4%에서 5.5%였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나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또 나왔던 블록딜 기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이 블록딜 이슈로 또다시 주가가 하락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매도자는 운용사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 외, 개장 전 시간 외에서 블록딜을 단행을 했고요. 174만 주를 537억 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할인된 가격에 진행을 했습니다. 5.9% 할인율을 적용을 했고요. 중개인이 또 있어야겠죠.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블록딜을 했는지, 어떤 가격에, 언제,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이제 기사를 보시면 블록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주가 계속해서 하락할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제 일단 SM과 서진시스템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 사례를 통해서 주가 하락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지난해 10월 26일 바로 이 시점쯤에 블록딜이 단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하락하는 이 부분이 바로 블록딜 이후 주가가 하락했던 때인데요.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또 다른 사례 한 가지 확인을 해보죠.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올해 3월에 블록딜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이렇듯 기업 펀더멘털 성장성의 문제만 없다면 블록딜로 인한 하락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라면 이 블록딜로 인한 주가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